아이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. 12레벨 프랑스뿐입니다. 고블린 오두막으로 첫 패를 냅니다. 해골군대? 해골군대가 양쪽으로 나눠서 오고 있고 저렴한 유닛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. 방심하다가 2300까지 떨어졌습니다. 지금 소형 유닛을 많이 갖고 온 약간 컨셉 덱인 것 같은데 일단은 데미지를 충분히 줬고 800대 2300이면 거의 이겼다고 봐도 되는 체력 차이입니다. 고블린 오두막을 반대쪽으로 놓고 마법사를 지금 가운데로 준비해줍니다. 체력이 약한 유닛들이기 때문에 마법사의 스플래시 데미지로 모두 정리할 수 있었고 왼쪽으로 호그라이더 같이 출발합니다. 해골군대는 감전으로 마무리를 해줬지만 지금 폭탄병이 왼쪽에서 방어를 도와줬기 때문에 호그라이더가 왼쪽 프린세스 타워에 공격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. 돌격병이 와서 고블린 오두막을 파괴합니다.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 킹타워를 깨트릴 수 있을지 3크라운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무리하게 공격을 갔다가는 제가 또 크라운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운을 뺏기지 않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전 대기 중 복사가 됐는데 두 마리를 한 번에 두 번의 해골군대를 한 번에 하는 바람에 공격이 잘 들어갔지만 크라운까지 이어지지는 못했고 다시 한번 감전 대기 중. 3 크라운! 예스. 소형 유닛을 갖고 있는 약간 컨셉 예능 덱이었습니다. 예능 덱을 상대로 지면은 좀 창피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3크라운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!